컨셉에다가 한번 놓아보겠습니다. 한풍구요? 예, 한풍구요. 지붕에 우뚝 솟은 환풍기로 슬금슬금 다가가다가 오! 우와! 와, 미쳤다. 바로 다음 목표를 정해둔 달인! 저기 예, 저 한라 102동 있죠. 예, 102동 아파트 102동 밑에 아파트? 예, 예, 아래에 이제 저기 약간 빌라에 민트색 벽이 있거든요. 아, 저기 예. 밑에 있는 거요? 예, 민트색 벽이 있잖아요. 네네. 왜 멈춰? 줌을 당겨서 봤을 땐 가까워 보였지만 야, 이 너무 멀다. 이거 어떡해? 그냥 걸어서 가기만 해도 3-4분은 걸릴 듯한 거리. 눈대중으로 봐도 100m는 충분히 넘는 것 같은데 자신 있게 비행기를 날리는 달인. 워낙 거리가 멀어서 바람을 조금이라도 잘못 타거나 던진 방향이 1-2도라도 어긋났으면 도착 지점이 완전히 다를 텐데요. 비행기가 바람을 타고 어디로 가나 제작진의 카메라가 헤매고 있는데 어디 갔어? 어머, 어머, 세상 보이십니까? 우와. 달인의 집에는 나름의 군사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작업하고 이제 비행기들을 보관해두는 경납고입니다. 네? 네. 경납고? 예. 이런 비행기들은 아, 여기 비행기들이 많네요. 네, 주로 이제 제가 대회에서 많이 쓰는 비행기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멀리 날리기 용도 있고, 오래 날리기 용 및 이런 이제 용도에 따른 비행기 분류 체계가 확실한 가운데 이건 혹시 부적 아니에요? 예, 맞아요. 세워가지고 걸어두면은 좀 기체 손상이 덜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엄청 가방도 있네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죠. 네. 아, 네.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죠? 아, 제가 이제 그 S사 반도체 회사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요? 예. 반도체 연구원. 예, 맞습니다. 문과생은 이해하기 어려운 종이 비행기 제작 과정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놀라운 과학의 원리. 본체의 높이를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전자 회사에서 반도체 만드는 심정으로다가 종이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 달인. 1cm 아니 1mm조차도 허투루 계산하면 안 되죠. 처음에 설계했던 거에서 한 3mm 이상 벗어나면은 좀 뭔가 바뀌어요. 느껴져요, 그때는. 네. 본체를 만들고 날개 끝을 엣지 있게 접어주면 완성. 이렇게 접고 이런 비행기거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이론상으로는 잘 날아갈 것 같으니 이제 실험에 나설 차례. 가장 설레는 순간이랄까요? 괜찮을 것 같죠. 조심스럽게 겉옷을 해체하는데요. 이게 세모 비행기가 아니라 네모 비행기고. 아~ 예. 그리고 여기 앞쪽에 굉장히 두꺼운 레이어가 있습니다. 겹이 있습니다. 던질 때도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힘껏 수직으로 던졌습니다. 하늘로 솟구친 네모난 종이 비행기. 멋있어요. 햇빛에 가려져 있던 달인의 종이 비행기를 카메라가 천천히 따라갔는데요. 우리 어릴 때 만들었던 종이 비행기는 손에서 떠나는 순간 바로 지상에 박치기를 했었지만 달인이 만든 작품은 종이 비행기라기보다는 차라리 연이라고 불러야 하겠습니다. 바람을 타고 유유히 날아다니는데요. 하늘에서 30초 넘게 달인의 비행기가 제작진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여전히 도도한 자태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대박이죠. 실화야 그거? 하루에 한 번 나오기 힘든 기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진짜로요? 예,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제 예, 정말 재밌는 장면을 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이렇게 이제 요 자세를 취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힘으로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종이 비행기 오래 날리기 공식 규칙에 따라 지상에서 발을 떼지 않고 수직으로 높게 던지면 이건 종이 비행기에서 종이를 뺀 그냥 비행기처럼 이륙하게 되는 건데요. 뭐. 그러면 얼마나 높게 던질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측정해보겠습니다. 한 7층이나 8층 정도까지는 올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 7층 높이 수직으로 약 20m가 넘는 높이를 향해 달인이 힘껏 종이 비행기를 이륙시켰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고 있는 환경도 아닌데 달인의 손을 떠난 비행기가 쭉쭉쭉 하늘 위로 올라가더니 정말 신통방통하게도 앞서 얘기한 7층 창문 앞에 갔는데요. 축구에 택배 크로스가 있다면 달인의 비행기 또한 택배 수준. 캬.
한바지신 거예요? 예, 이게 다 하나하나가 생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안의 열정과 본업인 엔지니어로서의 직감이 어우러져 뒤늦게 날린 종이 비행기. 밤샐 줄 모르고 날아다녀서 최강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사실 진짜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날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꿈이죠. 예, 그런데 이제 아직 그까지는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아시아 1등을 넘어 세계를 향해 초점을 맞춘 달인의 종이 비행기가 그 누구보다 오래 그리고 멀리 날아가길 바라겠습니다.